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뷰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흥미로워할 만한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시대별 메이크업을 한 권에 압축한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큐레이션 북 유행화장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사실 되게 얇은 잡지 느낌의 책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껍게 두껍고 내용 구성도 되게 알차고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뷰티에 흥미가 있는 분들이나 뷰티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밌게 볼 만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행화장 책을 소개하면서 이 안에 나와 있는 시대별 메이크업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커버 메이크업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유행화장이라는 책은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작한 책이고 페이지가 한 280 페이지 정도로 꽤 두꺼운 편이에요. 책 중간중간에 이런 작은 팜플렛 같은 것들도 있었고, 이 종이 재질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런 인터뷰 페이지는 요즘 잡지 느낌도 좀 나고, 50년대 페이지는 옛날 그 갱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앞표지는 이렇게 글자 없이 딱 사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뒷표지에 유행화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요.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그 당시에 흑백 사진이 있고 유행했던 이런 헐리우드 스타들의 메이크업이나 영화 포스터, 화장품들까지 이렇게 다 책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그만한 페이지는 뷰티 코너라고 해서 이제 1970년대 여성들의 화장 고민 이런 거를 향장이라고 그때 인기 잡지였나 봐요. 거기 들어있던 질의 응답칸에 이렇게 게재가 되었던 게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고민이 지금이랑 되게 비슷해요. 눈가에 잔주름 방지법은 막 이런 거 있어요. 80년대 페이지는 되게 선명한 그린 컬러가 돼 있는데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따라해본 오늘 메이크업이 바로 80년대에 있는 이 핑크 메이크업입니다. 영상은 좀 뒤에 보여드릴게요. 저에게 가장 익숙한 시기인 2000년대인데요. 여기서도 되게 반가웠던 페이지가 188페이지 로드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페이지가 저는 되게 내 얘기처럼 낯이 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와서 현재 메이크업 트렌드 이런 것들도 이 뒤쪽에서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인터뷰도 확인을 할수 있고 이사베님의 인터뷰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정말 알차게 진짜 꽉 담겨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루 만에 다 읽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유행화장 책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제가 오늘 이 메이크업이 유행화장 책에 나와있던 80년대 핑크 톤 메이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유행화장 속 80년대 메이크업 커버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해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촉촉하게 발리며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쿠션을 사용했습니다. 피부 표현은 사실 특별한 부분 없이 좀 내추럴한 느낌이어서 이 제품을 골랐는데 두드려 바르기보다 밀어서 펴 바른 뒤 두드려야 더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컬러가 있는 파우더를 브러쉬를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가볍게 쓸어줍니다. 눈썹은 약간 부드러운 아치 느낌으로 자연스러운 컬러를 사용해 끝부분과 빈 부분만 채웠어요. 이번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블러셔와 눈화장인데요. 먼저 펄이 있는 코랄 오렌지 컬러의 블러셔를 광대뼈 라인을 따라 사선으로 연출하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눈두덩까지 이어서 색감을 살짝 넣었습니다. 특히 블러셔 영역에서 그 당시 메이크업의 특징이 좀 도드라지더라고요. 라벤더 컬러와 인디 핑크빛 색상을 섞어 눈두덩 전체에 슥슥 펴바릅니다. 쌍꺼풀 위로 넓게 베이스를 올리는 게 포인트. 펄이 은은한 아이보리 컬러로 눈두덩을 살짝 쓸어서 한 번 더 밝혀줬어요. 인디 핑크와 오렌지 핑크를 섞어서 눈 뒤쪽으로 색감을 살짝 더하는데 눈꼬리 쪽 컬러가 쌍꺼풀 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블렌딩했습니다. 청색이 살짝 섞인 딥블루 컬러로 눈꼬리 쪽에 색감을 넣었어요. 영역은 좁게 언더 삼각존에도 이어서 색감을 연결합니다. 색감이 너무 탁해 보여서 청색 컬러와 보랏빛 컬러를 살짝 섞어서 눈꼬리 쪽에만 한 번 더 얹었어요. 화이트 펄 컬러를 스펀지 팁으로 애교살 부분에 가볍게 지나가줍니다. 아이라인은 블랙 컬러로 점막을 깔끔하게 채우고 눈꼬리는 너무 길지 않은 정도로 내려서 그렸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살짝 올린 뒤 볼륨감이 강력한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짙게 표현합니다. 언더는 생략했어요.
노란 끼가 있는 쉐딩 컬러로 콧대와 코 끝에만 자연스럽게 음영을 주고 코랄 핑크 컬러의 틴트를 사용해 립 라인을 또렷하게 채워서 선명한 입술 컬러를 만든 뒤 브라운빛이 살짝 감도는 플럼퍼를 사용해 글로시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터는 자연스럽게 콧대와 광대, 턱에만 스치듯 연출했어요. 이렇게 유행 화장을 보며 그 시절 메이크업 따라잡기까지 해봤는데 블루 컬러를 썼는데도 좀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완성이 돼서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커버 메이크업 중에서는 제일 비슷하게 잘 따라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요즘에는 보통 웜톤, 쿨톤 이렇게 나눠놓고 웜톤끼리만 아니면 쿨톤 컬러끼리만 이렇게 조합을 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메이크업은 그런 구분이 거의 없고 볼에는 따뜻한 오렌지톤, 눈두덩이에는 쿨한 핑크의 블루톤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하니까 되게 색다른 느낌이 나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유행화장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메이크업도 하나 따라서 커버를 해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있고 인터뷰도 되게 꽉 차고 글자 수도 많은 책이에요. 내용도 너무 전문적이거나 너무 무겁지 않고 가볍게 틈틈이 읽을 수 있는 잡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